한현희 선수가 세 번째 투수입니다. 2경기에서 세이브 챙겼고요.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한현희 선수입니다. 7구 지금도 살짝 빗맞았고 내야를 건너지 못합니다. 유격수 김하성이 잡아내면서 이닝 종료. 넥센 히어로즈는 김상수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선수는 주요상으로 교체가 됐고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쪽 2루 가차 1루에서 아웃이에요. 병살타.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던 김주찬 선수인데 다섯 번째 타석에서 병살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4구째를 때려내면서 이 타구 좌중간 높게 떴습니다만 좌익수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추격은 결국 여기까지. 두 점 차로 넥센 히어로즈가 화요일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스를 꺾었습니다.